지금같이 금융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일시적으로 규제를 좀 하고 상황이 좀 나아지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춰가는 게 좋지 않느냐. 양도소득세라는 것도 적당하게,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까 이게 매매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한테 주고 누구한테 증여해버리는 거죠. 뭐 이 물량이 어쨌든 시장에 좀 나올 수 있도록 네. 세제를 좀 합리화해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네. 일단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돼요. 공급이 늘겠다라고 하는 네, 그 시그널만 시장에 줘도 네. 이렇게 과도하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 네. 앞으로 이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쉽게 말하면 구글 정부로 좀 만들어갈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민관이 참여하는 이런 그 정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게 3프로TV가 대선 후보를 털어본다. 3대 털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네. 자, 저희가 3대 털 두 번째 후보로 거의 네. 아마 저 후보 기호가 될 것 같은데 그 순서로 갈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제 2번을 아마 달게 되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우리 김프로, 이프로, 정프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후보님 3프로TV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봤습니다. 제가 뭐 주식을 원래 그 공직자들 주식을 못 하게 돼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월급 받고 꼬박꼬박 은행에다 넣어놓고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3프로TV를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좀 자주 봐주시죠. 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대선 후보님들을 모시고 있는데 네. 사실상 뭐 이분들 가운데 대통령이 되실 분이 나오는 게 거의 100% 가까운 확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왜 말을 떨어요? 저는 왜 이렇게 떠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대체로 요즘 보도들이 너무 뭐 자극적이고 좀 가십성으로 좀 휩쓸리는 것 같아서 네. 이제는 좀 우리 정책, 특히 이제 우리는 경제 네. 채널이니까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라도 좀 검증 혹은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거를 좀 대신 여쭤보는 시간을 예, 뭐 아직 사실 후보자 합니다. 공식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이라서 그런 네. 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대선 저는 정책이 좀 실종돼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정책 중에서도 사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경제 정책 그리고 금융 정책이라는 이런 부분 또 부동산 얘기 정책 위주로 오늘 토론을 진행할 텐데 후보님 혹시 주식 투자는 안 해보셨지만 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네, 그 저평가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우리 이제 뭐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그러면 뭐 안보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주식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네. 한국 뭐 또 미국의 뭐 나스닥이나 나이스, 동경, 런던 뭐 이런 이제 각국의 이 자본 시장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장된 그 기업이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그 재무제표가 얼마나 진실한지에 대해서 그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감독당국이 제대로 이거를 투자자들이 속지 않도록 감독을 잘해주느냐 네. 상장 요건을 철저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네.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어떤 불공정 거래나 이런 사기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그 당국에서 관리를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좀 독특한 경우지만 거버넌스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주 일의결권을 이렇게 딱 가져야 되는데 예. 거버넌스가 왜곡이 되면 어떤 사람의 일주는 0.5 의결권인데 어떤 지배주주의 의결권은 일주가
핵의결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이제 생기는 문제, 각국의 주식시장, 자본시장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게 제대로 그 작동이 되면 결국은 기업들이 국제화를 하면서 그런 시장에 자꾸 상장을 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에서도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맨하탄의 그 월스트리트를 관할하는 맨하탄의 그 검찰과 SEC가 1950년대, 6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그 하여튼 이 상장 기업에 대한 관리를 해오고 분식을 철퇴를 가하고 해가지고 또 시장 그 불공정 거래를 철퇴를 가하고 해서 유럽에서 많이 자금들이 많이 옮겨왔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게 역시 잘 관리가 되면은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그게 구조적으로 잘 안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가 그게 미흡하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네네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들에 네.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가 좀 약한 편입니까? 네. 처벌의 형량이 뭐 약한 거는 아닌데 아. 실제로 재판에서 선고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징역형이 몇 년이냐 보다도 네. 거기서 얻은 이익을 이제 벌금이나 추징으로 해서 전부 그 몇 배를 환수를 해줘야 되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 법원은 아주 그 저 어떤 불법 행위나 불공정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아주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저 이런 불공정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의 환수가 원활하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입증 요건을 좀 떨어뜨리고 미국 같은 경우로 이제 우리가 좀 예를 들면 거기는 이제 이 분석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이거를 아주 플렉서블하게 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중요하지 네네네. 않나. 그게 혹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대통령이 바뀌면 뭐 그거는 네. 이제 자본시장법 네. 대통령령을 아. 좀 구체화시켜 나가면 네네. 법원이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경제 그 금융범죄를 다룰 때에도 아,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에 네. 하여튼, 금융시장에 네. 그 특히 주식시장에 관련돼서 네. 감독기구라는 게 이제 금융위 또 금감원이죠. 금감원이 네. 시장조사본부죠. 네. 네. 금감원의 네. 조사 인력이 네. 많이 모자라다. 그래서 이제 네, 네. 뭐 예를 들면 사법당국으로 가기 전서부터 모니터링하고 네. 적발을 하고 네. 이런 활동 자체가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서 네. 원천적으로 이제 걸러지지 않는다라는 문제 제기가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신다면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금융 범죄 원인 자체를 좀 감소시키는 네. 노력을 하셔야 그것도 해이죠. 네. 실제로 발생이 안 되게도 해야 되지만 발생했을 때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컴퓨터 시스템으로 1차 걸러집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조사본부에서 조사가 들어가는데 그게 참 인력이 많이 듭니다. 네. 한 건 한 건이 어떻게 보면 거의 사람에 대한 이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하는 조사는 그거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대면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별도의 또 이런 추적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거의 수작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게 막상 또 나중에 이제 그 수사기관, 소추기관으로 이게 넘어왔을 때 이게 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해가지고, 네. 이 적발이 딱 되면은 조사를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네, 그렇게도 했고 과거에는 이제 그 금융위원회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실행기구인 집행기구인 금감원에서만 하다가 네. 금융위원회에서도 또
그 조사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이런 자본시장에서의 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리는 사실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면은, 네, 그렇죠. 마지막에 그 법을 집행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시장에 주는 그 어떤 시그널이 약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좀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물적인, 제도적인, 네. 또 인적인 어떤 보완이 필요합니다. 네. 그 예를 들어 그런 범죄가 이제 발생하면, 네. 굉장히 이 사람이 이제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범죄잖아요. 네네. 이제 그걸 결국 기소를 할 때 이제 검찰 단계에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이해하고 기소까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검찰. 그래서 이제 검찰도, 네. 그 금융 범죄만, 네. 따로 또, 예, 따로 전담하는 부서도 두고 있고, 지금 뭐 현재 우리나라 저 한국 검찰에서는 남부지검에다가 이제 미국도, 예, 미국도 저 월가를 관할하는 이제 맨하탄 지검하고 또 그 남부 뉴욕 남부지검이라는 연방 그 청하고 이제 두 개가 이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 인력을 더 키워야 됩니다. 네. 사실은 네. 지금 정도 갖고는 신속 대응하기가 좀 부족하죠. 네. 네. 화제를 좀 범죄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증시도 네. 그렇고 뭐 작년 초에 코로나 네.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 네. 주가가 굉장히 크게 네. 하락을 했는데 네. 의외로 그 후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네. 3,000포인트를 넘어갔고 올해 이제 네. 3,300포인트까지 네. 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3,000포인트에 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한국 주식을 팔고 있고요. 그리고 네. 우리 사실은 우리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에서도 네. 이제 국민연금의 어떻게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우리 주식을 더 못 사게 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네.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을 시켜서 네.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면 훨씬 더 장기 자금을 더 많이 외국인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네.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정책을 시행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뭐 기사에서 봤습니다만은 홍남기 장관이 그 MSCI를 추진을 하면서 네. 선진국 지수로 우리가 이제 좀 다시 갈아타고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게 외환 관리를 네네. 이제 좀 자유롭게 해야 되고 네. 또 역외 원화 거래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저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선진국 지수로 가게 되면은 뭐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긴 하겠죠.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이 좀 이익을 보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또 반면에 통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이것이 또 우리 경제에 걸림돌이 될 여지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기축통화라든지 국제통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놨을 때, 이 통화 관리가 안 되면은 이게 또 나중에 그 외국인 이 저 투자금이 일시. 다시에 또 빠져나갈 수도 있는 문제라서 네. 이거는 글쎄 제가 지금 뭐 대선 후보 단계에서 제가 파악하고 알 수 있는 정보로는 이거는 어느 게 맞다고 잘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정부를 담당하게 된다면은 이제 여러 그 금융부처로부터 더 디테일한 정보를 좀 네. 제공받고 그러면은 그래도 MSCI로 가는 게 맞는지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든지 또는 뭐 좀 저희가 지켜야 될 그 시스템을 지키면서 가는 방안을 추진해야 될지 그거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매도에 대한 생각은 혹시 어떻습니까? 글쎄 뭐 그것도
공매도라고 하면 일단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그 일반 투자, 뭐 개미 투자라고 하는데 네. 일반 투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원래 이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게 예? 원래는 이거는 기금이나 뭐 기업에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제적인 그 매각을 하는 거니까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좀 예측이 될 때 낙폭을 크게 만들어서 그 소위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또 이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차입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차입 거래는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차입 거래는 아무래도 주식 대주 거래는 큰 손들은 할 수가 있는데 일반 투자자는 사실 이 대주 거래 자체가 현실적으로 뭐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 이게 그 대규모 투자자에 비해서 일반 투자자가 처음부터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라고 하면 아주 뭐 결사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켜가지고는 아까 그 MSCI 얘기도 하셨지만 이건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와야 될 거대 자금들이 아 한국에는 저게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안 들어올 수가 있다 그렇죠. 이 말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일반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으로 인한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같이 금융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좀 일시적으로 규제를 좀 하고 그리고 상황이 좀 나아지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춰가는 게 좋지 않느냐. 전면 금지도 안 맞고 그렇다고 전면 허용할 수도 없고 또 일반 투자자들도 이런 대주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또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어떤 시기로든지 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 네, 그게 있다. 되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나. 외국에는 이 대규모 투자자만 있지 개인이 소액 투자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안 생기니까 이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허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또 선진국 저 자본시장과는 다른 이런 또 독특한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공매도 문제를 너무 한쪽으로만 봐서 O냐 X냐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경제정책의 대부분은 시장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경제정책의 대부분은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를 놓고 결국은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후보님께서는 대체로는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정부가 좀 더 개입을 해야 뭔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적절한 균형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는다고 보겠어요?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 쉽게 말하면 실력 있는 정부는 개입을 해도 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입하니까 개입을 좀 많이 해도 문제가 없을 테고 실력 없는 정부는 하면 할수록 경제에 마이너스만 주니까 잘 모르면 끼어들지 말라 이거죠. 혹시 저는 실력 있는 정부랑 실력 없는 정부 예 하나씩만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뭐 어쨌든 지금 정부는 실력이 없죠. 과거에 어느 정부가 그거는 또 이제 경제 여건이 달라서 우리가 뭐 자본 축적도 안 되고 뭐 기술도 없고 하던 시절에 정부 주도형으로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워서 갈 때는 그럴 때는 정부가 끌고 가지 않으면 어떤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다 배분해야 될지 그게 어떤 시장에 의해서 그 자동적으로 그 도출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불가피하게 정부가 끼어드는 것이고 지금 여기 한강이 이렇게 보이듯이 저는 이 경제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뭐 바다에 비유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강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 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고 그래서 우리 국토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거꾸로 물길을 돌리려고 하면 안 되고 또 강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죠. 강에 소위 말하는
이 유수지도 만들고 뭐 고수부지도 만들고 강 주변에 도로도 만들고 또 지금 우리 한강은 배가 다니기 어렵게 돼 있지만 그 강이 만약에 배가 다니는 데라고 하면은 강도 경제적으로 아주 운송이라든가 또 우리 상수원이라든가 또 강 주변에 뭐 농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면에서 강을 최대한 아주 유익하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서 그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이 강이라고 하는 거를 특정 세력이 강 운영을 독점해서도 안 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또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네. 그러나 이 강에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 비가 많이 와서 강 수량이 올라갔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정부가 하지만 이게 강의 생리를 제대로 알아야만 소위 이 하천에 대한 그 이 자연과학적인 연구가 먼저 선행이 돼야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 정부가 그 시장의 생리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저 밀고 들어가서는 그거는 재앙이 벌어질 가능성도 많다 이런 얘기죠. 아.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도 네네. 근로자들의 급여는 당연히 점점 내버려두면 양극화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 저소득 근로자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 임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 맡겨두면 그 임금이 올라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정책적인 취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모아지고 모아져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되는 걸 텐데 또 어떤 이제, 점이 뭔가 좀 그 경제 정책의 어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행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노동 시장의 양극화나 또 뭐 이런 그 임금의 이런 뭐 같은 얘기죠. 이런 양극화라고 하는 거는 최저임금 정책 갖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최저임금 규제가 없어도 그 이상의 임금이 나가게 돼 있는 데고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지불 능력이 없는 기업에다가 뭐 조그마한 자영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이렇게 지불 능력이 대기업을 못 따라가는 우리 벌써 기업이 양극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환경 자체가 그런데 그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이 원래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노동의 인권을 노동자의 인권을 정말 최소한을 보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런 양극화를 막는 방식에서 나올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라는 게 지불 능력이 안 되는 기업에다가 최저임금을 부과하면 그 기업은 사람을 쓸 수가 없고 또 결국 문을 닫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데 이 사업하고 이익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뭐 도덕이나 규범을 먼저 들이댄다는 거는 저는 그건 문제고요. 만약에 양극화로 인해서 국민들의 그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거는 재정으로서 복지로서 재정으로서 그 부분을 해결할 문제. 아니 지불 능력 안 되는 기업 문 닫게 만드는 거를 양극화 해소 정책이라고 하면 무식한 얘기가 아니냐.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까요? 뭐 최저임금의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무용은 아니고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 저 노동법에서 노동자의 어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사용자가 이익을 많이 보면서도 소위 착취하는 거를 나는 이익을 많이 보는데 노동자한테는 전혀 안 해주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있는 거지 지불 능력이 안 되는 기업에게 억지로 주라고 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최저임금을 이제 뭐 업종별로 또 지역별로 조금 저 차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물가 상승률하고 또 경제 성장률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거기에 맞춰서 올려야지 지금 최저임금이 8,700원이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는 우리가 주휴수당까지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른 또 뭐 식사도 저 제공하고 한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만 원이 훨씬 상해야 하기 때문에 네. 갑자기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결국은 일을 못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실제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채워주려고 하면은 다른 사회안전망이나 좀 뭐 근로장려세 네. 같은 거를 네. 조금 넣어서 그걸 맞춰주거나 또 이런 뭐 그 공무원 연금제 비슷하게 그 이 사람들에 대한 원래 연금이라는 게 반씩 내는 거지만 중소기업이나 좀 그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부담을 해가지고 좀 어떤 그 이 퇴직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네. 중소기업도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 그런 그 재정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거를 능력이 안 되는데 더 주라고 이렇게 강제하는 거는 그거는 좀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하고 네. 또 사람을 써서 생산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면은 그게 그만큼 우리 소위 성장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의 취지로 네. 강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최저임금을 설명하시면서는 재정의 네. 역할을 강조하셨단 네. 말입니다. 네. 네. 사실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작은 정부, 큰 정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지금은 사실은 비교적 보면 네. 미국의 민주당 정부도 그렇고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정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거와 큰 정부 재정을 더 많이 쓰는 거는 사실 조금 상치되는 얘기일 수도 있단 말이죠. 뭐 일단 형식적으로 보면 상치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시장과 이 경제를 강으로 비유를 하면 강을 아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하는 건 그건 이제 재정이죠. 그런데 저는 작은 정부 큰 정부라는 그 재정 규모 그 자체보다도 정부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네. 돈을 덜 쓰는 아주 효율적인 정부를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현실에서 어떤 많은 문제들이 생겨갖고 이 강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흐르게 하려면은 강 밑바닥에 흙도 좀 파내야 준설도 해야 되고 네. 강도 정화를 해야 되고 뭐 또 여러 가지 그 항구 시설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그건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그냥 놔두고서 우리가 강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네. 재정을 투입해서 할 일과 또 그 흐름에 맡겨놔야 될 일을 잘 가려가지고 네. 해야 되고 저는 작은 정부, 큰 정부라는 그 정부의 그 규모, 공무원의 수 이것만 보지 말고 얼마나 해야 될 일을 잘 골라서 효율적으로 하느냐. 네. 그게 중요하다고. 네. 그러니까 정부의 능력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쓰는 거죠. 네. 유능한 정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지금 이제 제가 쭉 말씀 좀 듣다 보니까 사실 이제 후보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대체로 이제 제목들만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뭐 윤석열 후보 뭐 최저임금 뭐 의미 없다 혹은 뭐 주 52시간 폐지하고 뭐 120시간도 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오해는 좀 어쨌든 저희는 경제 채널이니까 좀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최저임금 문제 관련해서는 네. 대체로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에 네. 비슷하게 가는 건 좋으나 너무 과격하게 올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네. 부족한 부분은 근로자에게 마이너스가 돼. 예, 재정적으로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정도인 것 네. 같고 네. 그 주 52시간 그리고 120시간 요거 문제는 아니 주 52시간은 네. 저는 2018년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년 만에 16시간을 줄였을 때 야 이거 과연 우리 경제가 감당하겠냐. 일본이 1년에 2시간씩 줄여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근로시간은 이제 계속 줄여가는 게 맞죠. 줄여가는 게 맞는데 현 정권은 이거를 확 줄이면은 갑자기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확 줄인 이유가 주당 사실은 근로자들도 주당 근로시간 줄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루 8시간씩 5일이면 주 40시간이잖아요. 기본
그럼 거기서 더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거는 자기의 이제 갑의 수당으로 이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거를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주 갑으로서 이 그 이런 어떤 이 협상력의 격차가 많이 날 때는 자기의 그 의사와 관계없이 또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주어지냐와 상관없이 그것이 줄여나가는 것은 하나의 그 사회의 노동 문화가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확 줄인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 이 정권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주당 근로시간을 1년에 단칼에 16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은 했는데 그게 전혀 실패했죠. 일자리 안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가외 수당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도 불만이 좀 있었고요. 물론 뭐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편하고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 없었다고 보고 그리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주 52시간으로 일단 근로 조건이 한번 딱 픽스되면은 이거는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폐지하거나 할 수는 없고 이제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올렸다 해도 한번 올라간 그 임금 체계라고 하는 거는 불가역적입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을 이제 지금도 그 중소기업인들 중에서도 주 52시간을 폐지해 달라는 분은 잘 안 계십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고 다만 이거를 주 단위로 하지 말고 1개월, 3개월, 6개월로 좀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 이거죠. 일이 많을 땐 좀 더 그렇죠. 많이 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에 일이 많은 회사 또 겨울에는 아예 놀아야 돼. 뭐 건설업 이런 경우는 겨울에는 또 놀아야 되잖아요. 또 어떤 때는 겨울에 주로 일을 해야 되는 데도 있을 테고 뭐 스키장이라든가 이럴 테면. 그러니까 그거를 1년에 어떤 평균으로 냈을 때 주 52시간을 좀 지키게 하고 그거를 노사 간의 합의로서. 근데 우리는 노사 간의 합의로 하면 사용자가 월등히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다 그러는 건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죠. 그걸 만약에 강제한다면 그것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미 근로자들이 압니다. 우리 회사는 어떻게 운영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럼 그거를 지금도 뭐 예외 조항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당국의 무슨 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복잡합니다. 벌써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근로 조건을 좀 노사 합의로 변경할 수 있게 사용자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런 식의 좀 플렉서블한 그 여건만 마련해 주면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크게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당국의 승인을 받게 하면은 그거는 또 다른 저 규제가 또 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뭐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얘기도 좀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 주 4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하면은 주 3일이 더 좋죠. 경제 현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 검사실을 굉장히 그 근무 시간이 길셨죠. 주 뭐 한. 뭐 저희는 진짜 사건 막 할 때는 주 120시간 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 결혼이 늦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 인터넷에서도 우리 결혼 좀 하게 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실제로 제가 검사 인관하기 전에 네. 뭐 주변에서 뭐 먼저 인관했던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예. 그 결혼할 사람 빨리 정하고 결혼식을 하고 인관을 하든지 아니면 정해놓고 해라. 왜냐하면 검사 생활 일단 딱 시작하고 나면은 여자하고 교제하고 결혼하고 이러기가 참 어렵다. 워낙 일이 많고 바쁘다. 그런 얘기는 네네. 인관할 때부터 들었죠. 네. 지금은 또 환경이 달라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이 초임 검사들 보면은 다 연수원 시절이나 군법무관 시절에 빨리 결혼하자. 결혼한 경우고 검사 임관해가지고
결혼이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검사를 좀 더 뽑으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일은 많고 검사를 좀 뽑습니까? 안 뽑아주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한을 두기 때문에. 현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실책으로서 네. 뭐 후보님 부동산 문제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가장 큰 정책적인 실수는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아까 제가 강을 말씀드렸는데 강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 흐르고 강속이 얼마나 되고 어느 지점에서는 강속이 좀 느리다가 어디에서는 빨라지고 이런 하천에 대한 서베이를 전혀 안 하고 이 저 하천 정책을 만든 거하고 똑같다고 봐야죠.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럼 네. 정부 일을 맡게 되시면 뭘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있으실 텐데 네. 뭐가 제일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이 집값 상승의 원인을 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매점매석같이 그런데 이 집값이라고 하는 게 이 투기로 돈을 벌려고 그러면요. 이 그 대상 물건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쌀 때 매집했다가 비쌀 때 확 파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또 떨어지겠지. 근데 집값이라는 게 그렇게 왔다 갔다 잘 안 합니다. 거의 하방 경직성으로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무슨 뭐 곡물이나 무슨 과일이나 뭐 이런 거 매점매석 하든 그런 식의 그 투기 가지고 일시적으로 일시적인 상승을 막으려고 그러면 투기를 막으면 되지. 근데 이 주택이라는 거는 그런 매점매석을 또 소수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의 주택을 매점매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발상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집값을 잡으려고 그러면 수요 공급의 시장 법칙에 따라가지고 집값이 오른다? 공급을 늘려야죠. 공급을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특히 대도시에 대도시에 아니 일자리가 많잖아요. 거기서 일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에 있는 주택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또 집은 있지만 너무 낡았어.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런 데에 살 텐데 지금은 못 살아. 좀 더 나은 조금 더 살기 편한 주택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집을 리노베이션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시장의 물량을 더 만들어내야죠. 그럼 물량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신규 주택을 더 건설하거나 아니면 다주택자가 집 하나 있는 사람은 그거 팔기가 쉽지 않죠. 저 멀리 서울로 벗어나면 몰라도 그럼 다주택자는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여건은 만들어줘야지. 물량 공급이라는 게 항상 네. 제한이 되어 있고 네네. 그게 어렵기도 하고 단기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에게도 계속 지금처럼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 네. 물량이 공급되는 족족 2주택이 3주택 되고 3주택이 4주택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무주택이 1주택 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네. 공급한 보람도 없고 네. 뭐 그것 때문에 규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규제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전제가 잘못되고 어쨌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는 것도 적당하게 이거를 올려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까 이게 매매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한테 주고 누구한테 증여해버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물량이 어쨌든 시장에 좀 나올 수 있도록 네. 세제를 좀 합리화해야 돼요. 양도세 인하와. 뭐 그것도 필요하죠. 단기적으로는 네. 일단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돼요. 네. 집값이 잘 안 오르잖아요. 그러면 굳이 거액의 돈 들여갖고 젊은 사람들이 소유 안 합니다. 전세를 살고 그 남는 차액 갖고는 또 다시 주식을 한다든지 뭘 좀 자금 운용을 재테크를 하겠지. 근데 집값이 좀 빨리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전부 주택 소유로 대출까지 받아갖고 주택 소유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는
집값이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이제 자연적인 추세에 따라서 집값이 서서히 다른 이 물가 상승률하고 거의 비슷하게 자산 가격에 상승하고 거의 맞춰서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시그널만 시장에다가 자꾸 주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한다는 자세만 보여줘도 그렇게 자꾸 소유 위주로 안 나가죠. 네. 누구나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 그러나 집을 소유 안 해도 괜찮아요. 집값이 안 오르면 그거 못 알아 소유하겠어요. 정부가 어떤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규제, 저, 건축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규제를 좀 더 풀어서, 좀 집을, 저, 신규, 그, 이 건축 물량이 공급이 좀 되도록 하고, 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적절한 시점에 이걸 또 팔아서 자산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걸 딱 묶어놓으면 안 팔죠. 물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 저 매매 거래 시장부터가 좀 이렇게 숨통이 트여야 임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죠. 이를테면 재건축 규제라든가 또 규제 자체도 규제 자체지만 이게 소위 얼마 전에도 그 우리 서울시에 제가 오세훈 시장님하고 갔다 왔지만 이 아주 원스톱으로 각종 그 요건을 신속하게 그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이 공급을 늘린다. 공급이 늘릴 수 있다. 공급이 늘겠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만 시장에 줘도 이렇게 과도하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 네. 그 약속을 보니까 제가 130만 호, 수도권이 130만 호, 그리고 전국적으로 250만 호를 5년 내에 이제 짓겠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저지게끔 하겠다. 여건을 만드는 거죠. 민간 주도가 정부 주도, 공공 주도는 50만 호고 200만 호가 이제 민간에 의해서 공급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죠. 집은 민간 사업자가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이 정도 규제를 풀고 이 정도 대출 규제를 풀어주고 하면은 아 이거는 저 시장에 한 200만 호 정도의 신규 건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정도 저 신규 주택들이 자꾸 지어질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거죠. 정책 규제를 좀 풀었는데 아, 이 정도 갖고는 아직 더 공급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더 푸는 거죠. 재건축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규제를 풀어주면 집값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지역에 안에서는 그럴 수가 있지만 전체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에 따라서 서로 또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만 딱 보면 그래요. 여기 재건축이 된다. 또 여기가 이 주변이 더 나아진다 하면 거기 집값이 또 개발이 되니까 오를 수 있겠지. 그러나 그러면 거기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물량은 더 늘어나는데 여기가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다른 데가 또 정체가 되든지 하겠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여기도 또 영향을 서로 받는 거지. 전체의 그 물량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그 우리 그 집이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로가 주택을 매매하는 게 있고 분양 받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워낙 분양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분양가를 묶어 놓다 보니까 그 분양을 받으면 로또가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분양받은 사람에 대한 너무 큰 혜택을 그 제도가 만든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양시장에 대한 그 대책은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분양가 상한제보다 그것도 이제 과연 이 어떤 시장에서 그 상품의 가격 통제가 그게 과연 그 시장을 합리화하는데 맞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업자가 그 재건축을 통해서 물량을 공급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 이익을 많이 남겼어요. 야, 그거 배가 아프다고 걷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채가 있었는데 200채의 집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교통 유발도 일어나고 또 어떤 환경 그
부담도 생기고 하면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소위 수익자로서의 부담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그 공공환수 예, 그 네. 공공환수를 하는 거지 그냥 뭐 번 돈에 일률적으로 뭐 50%에서 이거를 뭐 70% 올린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냐 그리고 아니 필요한 그 정부의 그 재정 투입을 유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가는 거 그런 개념으로 보고 이 분양가 상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일반 물량 말고 정부가 공공주도로 하는 거는 정말 싼값에 나눠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원가주택이든지 아니면 뭐 이윤 아주 조금만 내고 그 이윤 갖고는 또 다른 공적인 목적에 쓰든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일반 시장에서는 그게 과연 맞는지 분양가격을 좀 자유로워해야 네, 된다. 좀 어느 정도 자유로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종부세는 어떻습니까? 종부세. 종부세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네. 아마 전 좀 재검토가 제가 뭘 얘기하니까 또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그러던데 네. 세목을 만들었다가 폐지하고 뭐 이러는 게 쉽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재검토가 좀 필요한 게 네. 지금 민주당 정권 사람들은 뭐 종부세 내는 그 주택 소유자가 2%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가구 단위로 하면은 한 10% 정도가 여기에 영향을 받고요. 국민에. 그리고 이게 이제 11억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 대출 받아가지고 그 집을 사서 그걸 또 임대해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세금이 올라가면 이 조세 전가가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게 또 저 임대료를 올리는 그런 기능도 하고 세입자가 더 부담된다. 그렇죠. 이게 뭐 자기가 정말 돈이 많아갖고 좋은 집에 살면서 뭐 세금 뭐 조금 올려도 낼 수 있다. 그런 사람한테 걷어가는 거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또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멀쩡한 집값이 막 두 배씩 뛰었잖아요. 그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막 종부세가 나오고 한 거 그거를 뭐 2% 대 98%라고 해서 표가 나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그 선거 분석으로 이 국가 정책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완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합리화를 해야죠. 네.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원칙적으로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땅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땅에서 나올 수 있는 소출을 전제로 해서 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데 재산세 하면은 가장 기초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좋은 집, 큰 집에 사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다못해 치안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더 많은 재정 투입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자기가 어떤 행정 서비스의 이익을 보기 때문에 저걸 하는 거지. 예? 그냥 뭐, 국세로서 막 저런 거를 받아들이고 지방세도 막, 광역단체에서 걷어들이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종부세가 특히 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다 이제 퇴직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손에 현금은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뭐 약간의 연금에다가 좀 저축한 돈을 갖고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종부세라는 게 굉장히 기준이 낮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그야말로 고통이고 거의 정부가 약탈해 간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 거를 좀 잘 분석을 해가지고 좀 이 세제를 좀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부동산에 네. 관련된 세제 중에 양도세도 현실적으로 좀 인하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맹물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종부세도 사실 보유세니까 네. 보유세도 좀 현실화해야 되고 네. 분양가 규제도
현실화 완화해야 된다라고 네. 하시면 이런 규제나 세제가 그 집값을 훨씬 더 높게 만드는 그렇게 결과 지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집값이요? 집값이 왜 올라가겠습니까? 공급. 아니 그러니까 아니 공급이 늘어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하는 신호가 시장에 딱 가는데 어떠한 상품 시장에서 이 공급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 지속적으로 계속 늘 거라는 그런 신호가 그 시장에 갔는데 그 상품의 가격이 치솟을 수 있겠습니까? 안정을 찾아가겠죠. 그게 다른 매매거래 시장, 임대차 시장 영향을 다 줍니다, 이게. 또 매매거래 시장하고 임대차 시장은 조금 성격이 또 달라요. 매매거래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주택자도 거기를 너무 세게 규제를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임대차 시장이 위축이 됩니다. 이게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공공공급으로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려면 재정 투입이 많아야 되고 그 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묶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임대차 물량도 시장에서 공급이 돼야 되고 그러면 임대업자라고 하는 거는 다주택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 다주택자들의 투기라는 관점에서 봐가지고 지금까지 정책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각도를 달리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매매거래 시장으로만 보면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좀 불이익을 줘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불이익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특히 서민들이 사는 그런 좀 저 연립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그 주택 하나를 하나의 물건으로 봐갖고 다주택자 개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어떤 징벌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임대 시장을 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게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정교하게 서로 설계하고 그 상호작용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식의 규제를 할 거면은 이런 실력이면 규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껴드는 게 낫습니다. 네.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경제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예를 들면 뭐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뭐 투명성 강화 혹은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산업 구조의 재편 이제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친다면 우리 윤 후보님께서는 나의 경제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경제라는 게 정부에서 해줄 일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네. 그 정책을 디자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뭐 행복 경제라고 할 수 있죠. 네. 공정 이런 것도 다 공정 경제, 뭐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 뭐 이런 것도 다 경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행복 경제라고 봐야죠. 근데 그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되면 국민이 행복하겠습니까? 네. 네. 근데 뭐 경제를 네. 잘 운영해서 국민들이 행복하려면 성장도 네. 잘 돼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또 성장의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죠. 잘 분배하는 정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조화롭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국민들의 행복감을 느끼고 못 느끼고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방점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하냐 분배가 중요하냐라고 참 얘기하기는 그거는 결국은 순환 구조에 있는 거거든요. 성장이 되어야 분배할 게 많아지고 또 분배가 제대로 되어야 성장에 동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가 앞서고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가 없는 하나의 순환 구조라고 봐야죠. 분배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어떤 시장에 의해서 1차 분배가 되죠. 근데 그 시장에 의한 분배가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국민 전체의 그 어떤 행복 또 시장에서 좀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차 분배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지라는
재정 투입으로 해서 이제 2차 이제 분배를 하는 건데, 일단 1차 분배가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2차 분배의 대상이 줄어들면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두툼하게 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1차 분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강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장이 아주 공정하게 작동이 되도록 하고 또 시장이 아주 효율적이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이 시장에 개입을 한다? 당연히 개입해야 돼요. 개입 안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 각자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그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시장이라고 하는 경제 주체들이 들어와서 뛰는 이 운동장은 그거는 정부가 잘 건설하고 거기서 공정하게 게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공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사기행위, 기망행위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상품을 하나 거래를 하는데 이 상품이 거기 표시된 대로 물건이 안 돼 있어. 또는 그게 부정식품이야. 또는 이게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내가 그 재무제표 보고 샀더니 이게 알고 보니까 완전히 이게 수수깡 회사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그냥 방치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그 거래에 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 확인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점검 비용이 많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가 줄어든다고요.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 성장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 비용을 줄여줘야 돼. 정부는.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냐? 이 상품이 믿을 만한 거냐에 대한 그거를 거래하는 사람이 다 자기 비용으로 시간을 들여서 보게 만들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어떤 기준도 만들고 또 자체적인 그 업종별로 서로 또 관리 감독도 하게 하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정부가 잘 설계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시장이 하여튼 거래를 자꾸 그 늘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강자와 약자 문제가 있죠. 우리 권투에서도 헤비급하고 벤터급하고 따로 싸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강자와 약자 간에 이게 그래도 공정한 조건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사용자와 근로자 여기가 좀 약해 보이니까 노조라는 걸 만들어서 서로 대등한 협상력을 갖게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합의하게 하는 식으로 이제 이 강자와 약자 간에도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 시장이 거기서 거래량이 막 늘어나면 그게 국민소득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 오프라인에서만 봐도 상거래라고 하는 건 자연현상으로 해서 어디 무슨 공터 같은 데 사람들이 모여서 생선하고 뭐하고 물물교환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부가 화폐라는 제도를 만들고 은행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또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거기다 건물도 좀 줘서 비가 오는 날도 거래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뭐 상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 물건 갖고 사기 안 치게끔 하는 감독도 좀 하고 잘못된 거는 아주 응징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동을 한다 그러면 거래량이 엄청 늘면서 거래가 또 부분별로 전문화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네. 거래가 느는 게 소득이 올라가는 거다. 감독 역할을 잘해서 하여튼 거래를 많이 그렇죠. 활성화시킨다. 네. 강자와 약자는 시장에서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데 강자와 약자를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 간에 강자가 뭐 기술적인 강자나 이런 것으로서 그 정말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프리미엄은 인정해 주되 예? 이 사람들의 힘을 이걸 인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시장이 깨지고 약자들의 시장 진출도 어려워지고 기회가 박탈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정부가 규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쉽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충돌에서 네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줄인다든가 혹은 요일별로 제한한다든가 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 이번 주 일요일은 대형마트 안 열면 다음 주에 출근해야 되는 맞벌이복들은 힘들고 네네. 그런 불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이제 소위 골목상권이라든가 이런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 문제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자영업자들의 공동사업장입니다. 대형마트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의 주인, 또 하나 회사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사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전통시장은 그거는 많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을 이루고 있는 데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이 전통시장을 가보면은 그게 또 이 건물도 잘 짓고 시설도 잘 만들고 하면은요 굉장히 또 대형 마트화 돼가고 있어요. 가면은 그 이를테면 대구의 서문시장이다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러면 서문시장도 여러 개의 동이 있는데 벌써 백화점화 되어 있는 그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시장은 또 이게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거하고 좀 달라서 여기는 여기대로의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뭐 그냥 규제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고 그 대신 정부가 이쪽을 더 지원해야지. 대형마트는 일단 주차장이 잘 돼 있잖아요. 여기는 주차장이 안 돼.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차시설만 이 접근성만 강화시켜줘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맞춰줘야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는 해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에서도 이제 하도급 문제 관계에서 그 중소기업의 R&D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도 또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골목상권에서의 유통업의 문제도 있지만 또 제조업 단위에서의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굉장히 차별적인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제가 뭐 법을 전공을 해서 뭐 아주 했다고 해도 뭐 디테일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이런 법제도들을 보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참 설계가 잘 돼 있어요. 이게 갑질을 하면요. 반드시 응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공정하지 않잖아. 그러면 제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절대 못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아. 근데 그게 납품 금액이 한 500억이 넘어가. 그러면 격리 직원을 보내. 야, 니는 장부 보자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대륙법규하고 달라서 법에서 다 정해놓지는 않아도요. 불문법으로 운영이 되고 실제로 이게 소송을 하면 판례에 의해서 또 법률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거 다 소송해가지고 그런 규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미국은 뭐 자유주의라고 그래갖고 그런 거 없이 막 돌아가는 나라를 알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게 FTC라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있지만 법무부의 그 반독점국에서 약 730명 정도의 검사들이 그런 그 소위 대기업의 이런 소위 그 어떤 약탈적 행위에 대해서 아주 수사도 벌려요. 대배심 미국 말씀하시죠. 그럼요. 대배심 수사도 벌이고 또 그 이 독과점 그 과점 체제들이 소위 말해서 가격 담합 이런 거 하면은 바로 그냥 그래서 나중에는 형사 범죄는 아니어도 이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을 했으면 그 자체를 벌써 규제 대상으로 보고 그 저 회사를 쪼개든지 다 팔든지 해라. 그리고 이 분야는 진출 못 한다. 그리고 이거를 M&A 하려고 그러면 그 기업 하나는 빼고 해라. 이런 식의 규제들을 전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근데 그런 디테일을
제대로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 국가가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규제가 다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막연히 문제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도를 설계해 가면서 전체 시장이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그 민간 부분의 투자 판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야 내가 그 자금 좀 해줄 테니까 너 이 사업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예? 옛날에 정주영 회장한테 그 자금 지원해줄 테니까 조선업 한번 해보시오 이런 식의 이제 이거는 더 이상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시장이라고 한 이 시스템이 그 어떤 인체와도 같아가지고 이것이 아주 원활하게 작동하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은 정부가 만들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앞으로 우리나라가 네. 저 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가장 밀어야 될 핵심 산업이 어느 쪽이라고 혹시 우리 후보님은 생각하세요? 그거야 뭐 저 너무 당연한 것이 네. 예, 저는 이 4차 산업 이 혁명이라고 하는 이 도도한 물결에 빨리 올라타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렇기 때문에 뭐 AI라든지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그 클라우드 네네. 이거를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사실 뭐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네. 이제 스타트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잘 성장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또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뭐 제가 금융 시스템 전체를 뭐 이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 은행이라는 게 그야말로 안전한 대출 은행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은 BIS 비율을 떠올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반 상업은행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펀드라고 하는 거는 라이프타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커가는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데시벨리에 안 떨어지게끔 해주는 그게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 어떤 게 될까요? 지금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네. 이런 정책금융기관도 있고 네. 중소기업은행도 있고 또 신용보증기금도 네. 있고 네. 제도가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건 아니죠. 못하는 건 아닌 것 네. 같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너무 경직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아까 저 말씀 네. 중에 네. 우리나라 은행은 너무 보수적이라서 네. 조금이라도 위험한 건 안 한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시중은행이라는 5대 금융지주 네. 로 거의 독점화돼 있거든요. 일부 네. 지방은행이 몇 개 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은행도 이제 뭐 인터넷 은행도 한 두 개 들어오고 뭐 세 개가 네. 들어왔군요. 세 개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경쟁이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다라는 네.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행이라든지 금융산업의 어떤 생동감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예. 이런 기업들을 쭉쭉 성장시키고 하려 그러면은 예.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발달해야죠. 예. 일반적인 상업대출 말고 네.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발전하고 저희 투자은행들이 많이 생겨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험을 또 자꾸 분산을 또 시킬 수 있고 네. 이를테면 그 뭐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저 뭐냐 그 채권을 발행을 하고 하면 또 그 채권을 또 모아서 또 그리고 그 또 저 뭐야 풀을 다시 또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소위 위험 분산이 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꾸 그 이런 우리나라는 지금 이 투자 은행이라는 게 뭐 증권회사만 일반 은행도 조금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투자은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발전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네. 그 소위 기술 기업이 혁신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데 예, 그 어떤 하나의 제도적인 그 저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기업의 자금 조달이 네. 은행을 네. 위주로 한 대출 시장에서 네. 금융시장, 즉 투자 그렇죠. 시장으로 연결이 돼서 자본금을 잘 그렇죠. 조달할 그러니까 수 있는 시장으로. 이제 영미는 직접 금융시장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대출입니다. 담보 대출. 네. 그래서 이 그 직접 금융 시장이 발달해야 되고 또 채권 시장도 좀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채들이 또 일정한 그 표준화된 그 시스템을 가지고 거래가 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돼야만 이것이 첨단 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뭐 정부가 그런 시스템만 잘 운영해 주면 민간은 또 알아서 열심히 돈 벌죠. 네. 후보님은 네.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겠습니다만 그 지금 이제 후보 시절 말고 그 전에는 이렇게 돈 월급 받고 그러시면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세요? 뭐 예를 들면 먹을 거에 제일 많이 쓸 수도 있고. 저는 엔겔 지수가 아주 높습니다. 아 먹을 거 많이 마시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아, 밥도 먹고 뭐 또 맥주도 한잔 하고 해야 되니까 아, 엔겔 지수가 많이 높았죠. 네. 옷 사고 뭐 문화생활 이런 거보다는? 뭐 문화생활이라는 건 뭐 영화 보는 거 정도, 네. 미술관 구경 가는 거, 아. 옷은 뭐 거의 백화점 이런 데는 이제 뚱뚱한 사람한테 맞는 옷이 잘 없어갖고 옷은 저 이태원 같은 데에서 큰 거, 빅사이즈, 네, 빅사이즈 아, 인터넷 주문하고 하니까 네. 옷값은 뭐 거의 안 들고요. 아,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이제 그 전국적으로 민생 투어를 많이 하시니까 네네. 제일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 자영업, 소상공인, 뭐 네. 중소기업 이런 분이실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다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이 연말에 대목인데 더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이분들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어떤 계획이 제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먼저 벌써 지난 8월에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한 50조 정도로 먼저 과감하게 써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것이 방역을 위한 이 영업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시간 제한이라든지 형태에 대한 제한이 결국은 공익을 위한 그 공용 제한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그 실제 피해액을 다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어떤 법적인 소송 형태처럼 입증을 다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입증을 하라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네. 그래서 어떤 권역이나 구역별로 해서 그 좀 그 지수화 등급화를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한 3조 정도를 보상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43조가 균형 있게 나누어지도록 그거를 이제 지수화 등급화를 통해서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긴급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 대출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자영업자 그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네. 일단 이 대출 지원을 제일 갈망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 당장 문 안 또 그 전에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아놨어.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떨어져 있어. 네. 고리에 사채를 또 써야 돼요. 문 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 좀 저리에 대출을 좀 계속 받을 수 있게 연장도 좀 해달라. 이런 그 금융지원에 대한 요청이 1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지원을 이제 좀 피해지원을 좀 피해보상지원을 좀 해달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가세 감면 같은 거 네. 그리고 이런 공과금 같은 거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50조를 긴급 그 네. 지원을 하려면 어차피 정부 예산이 들어갈 네. 텐데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선까지는 아직도 뭐 80여일 남아 있고 또 새로운 정부 출범하려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린데 네.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네. 이런 긴급한 지원책에 대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문을 열어놓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 나가는데 그걸 이제 발표를 했고 이미 8월에 그래서 돈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고까지 아주 세세하게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퍼퓰리즘 정책이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비판만 해가지고는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또 우리 김종인 그 총괄 위원장께서 한 100조 정도도 생각을 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다. 그러면 뭐 만나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그 민주당 후보 측은 대통령을 설득해서 추경안을 짜와라. 그럼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하자. 네.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뭐 소상공인들한테 뭐 1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그 뭐 나눠주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조금 주고 이게 선거 전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고 그 저 일단 그 지원 예산을 짜놓고 그거를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일단 나눠주고 막 주고 나중에 정산한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한 번 준 거를 어떻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 정산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뭐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인기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공정하고 균등하게 지원금을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 같고는 안 되고요. 더 줘야 되죠. 훨씬 사업자별로 매장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은 이제 있겠지만은 5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을 저 상한으로 해가지고 이제 피해가 뭐 한 2,3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되면 그 정도 해주고 뭐 그보다 좀 더 많으면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재원이 네. 어떻게 말을 했죠? 그게 일단은 저는 지출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데에다가 나라 돈을 쓰는 건데 한 번 쓴 돈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고정이고 못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부분 뭘 좀 하겠다고 일단 문재인 정부에 예. 들어와가지고 예. 늘어난 예산이 200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죠. 또 이제 예를 들어 불필요한 보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더 이건 별로 경제적 효과도 없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꿔야죠. 원래는 새로운 지출 수요가 나타나면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데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지금 2%라고 그런 말이죠. 그런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성장하는 아주 초대형 기업들의 성장을 빼고 나면은 일반 네. 중소기업은 마이너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갖고 뭐 증세라든지 이걸 얘기하게 되면은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받죠. 근데 실제로 지출 구조 조정이라고 하면 다들 근데 네. 모든 후보들이 돈이 어디서 납니까 하면 지출 구조 조정을 언급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디서 뽑고 예를 들면 네.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도 동의해서 통과시킨 예산안이잖아요. 그렇죠. 구조 조정할 게 있으면 거기서 뺐어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뭐 예산 심사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면은 수출구조 조정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더 기묘한 곳에 먼저 써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가 이제 네. 뭐 새 정부가 출범 이제 내년에 할 텐데 그 전에 사실은 이제 너무 지금 그 상황이 안 급하니까. 좋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국적인 견제에서 여야 합의 근데 사실 여야 합의라는 게 사실 두 대선 주자의 합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에서 이 뭐라 그럴까 어떤 그 매표를 한다는 사고방식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빨리 구제해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줘야 향후에 추가적인 이 소위 말하는 복지 재정 투입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네. 그런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전체 그 지출 규모를 좀 정해놓고 예. 그리고 이것이
피해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 저 설계를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돈을 쓰는 게 맞아요. 뭐 신용카드 그 저 자료를 갖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 있어요. 코로나 오기 전과 후에서 신용카드 그 매출이 어떻게 됐느냐. 그다음에 뭐 전기나 가스나 물의 사용이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그런 그 요 저 팩터들을 골라 가지고 저희가 그리고 또 지역마다 또 피해 규모가 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뭐 기술도 좋은데 그거를 좀 데이터화 해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그 측정할 수 분배 있다. 기준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아직은 뭐 제가 만약에 당선이 돼갖고 인수위를 돌린다 그러면 이거 당장 시작하겠죠. 네. 중요한 팀으로서 당장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 저 취임하면서 바로 그냥 이거는 좀 저 대출 저 금융 지원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 피해 보상 지원을 어떻게 할지 당장 돌리겠는데 지금 뭐 선거를 해 나가면서 우리 뭐 선대위에서 지금 그걸 돌리기는 좀 어렵고 또 많은 행정 정보와 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아이디어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긴 시간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함께 이제 후보님의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뭐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혹시 오늘 못다한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구독자들에게 또 정리와 뒷담도 좀 해주시고요. 뭐 조금 다른 뭐 얘기도 같이 드리면 그 대체로는 이제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드리고 하는 것은 현재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준비하고 답을 하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국가지도자는 현재 국민들이 이슈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길게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제가 주머니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좋겠고 또 뭐 그렇게 해서 얘기를 시작하면 또 어쨌든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또 많은 그 기득권하고 또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뭐 쉽게 말하면 구글 정부로 좀 만들어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민관이 참여하는 이런 그 정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게 예를 들면 뭐 코로나다 이러면은 뭐 어떤 치료 내역 뭐 그다음에 역학조사에서 나오는 동선이라든지 기저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원 시설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서 그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봐도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상당한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뭐 보건당국이라든지 또 의료 관계자라든지 또 환자 뭐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뭐 저는 이것이 저 규제 개혁 규제 혁신 저는 규제 혁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그냥 무조건 없애기만 하는 것보다도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하는 거는 이제 시장의 그 규제를 말하는 거고 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법에 의한 규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원스톱 규제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사업하기 편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원스톱 규제인데 이런 것도 이런 그 플랫폼화 되지 않고서는 정부가 이제 그야말로 말만 하지 빚 좋은 그냥 실제로 실현하기는 어려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를 자꾸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화를 시켜 나가야 되고 또 그 AI라고 하는 기술 자체도 지금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첨단 이 그
산업들이 다 모여야 되는 분야이고 정부가 그 부분을 육성을 하는데 그 정부의 시스템 자체도 좀 AI화되고 플랫폼화되어야 한다. 그런 뭐 큰 그림에서는 막 그런 그 정부의 형태와 네. 기능 이런 것을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설정을 하고 싶고요. 네. 보안이 굉장히 철저해야 되겠네요. 정보 잘못되면 큰일 나겠는데. 네. 소위 말하는 디지털 플랫폼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이거 뭐 범죄 수사하는 것도 지금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총장으로 있던 시절에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대검의 디지털 팀을 다 보내줄 테니까 그 역학조사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데이터화를 해놓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돼야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정답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지. 그거 앉아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의협에 갔더니 병상이 이제 모자라잖아요. 대기자는 많고. 그럼 병상이 하나 났어. 그럼 누구를 그 병상에다가 네. 보내야 될지 판단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게 자동적으로 판단이 되게 나와야죠. 그게 뭐냐면 어떤 정보도 데이터화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있는 게 건강보험공단 정보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우리가 그 유용하게 정보를 또 가공해서 쓸 수 있을지 얼만큼 데이터화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들여다보질 않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네. 만든 거는 사실은 네. 그 여야 유력한 대통령 네. 후보들을 모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네.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정책적 소양과 그리고 네. 시각을 좀 진솔하게 네. 들어보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아마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아마 1시간 40분 이렇게 쉼 없이 경제 혹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네. 앞으로도 잘 없을 것 같아서 글쎄 뭐 맨날 토론 나가면 공격만 당하다 보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기회가 뭐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님께 네. 아주 편안한 시간에 네. 그 이재명 후보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네. 한번 이런 형태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네. 토론을 한번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한번 주시면 네. 지금 어떤 대선전의 분위기가 훨씬 더 정책적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대한 그런 이 집중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토론을 하면요, 예. 또 서로 공격 방어를 하게 되고. 예. 자기 생각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예. 16번 해봤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게 뭘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거를 예. 우리 시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 기회가 많아야 되지 네? 이게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싸움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그리고 준비도 뭐 저쪽에서는 또 뭘 해갖고 올까 뭐 이것들이 공박을 하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 나라의 그 공적인 이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을 검증해 나가는데 저는 이 토론이라는 게 이렇게 정책 토론을 많이 한다는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국민의힘 경선 16번 했지만 그 토론 뭐 누가 많이 보셨나요? 저희 이 인터뷰는 많이 보실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좀 생각해 보죠. 알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한번 해보시면 네.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네. 저희가 선물을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네. 저희가 매년 말에 자선을 위해서 저희가 네. 시설에서 출수 네, 그 나와야 되는 네네. 그 청년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3% 다이어리를 아이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하나 사주셔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네. 미스터 마켓이라는 신간인데 네네. 시장을 잘 살려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선물로 아, 네.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미스터 마켓 진짜 좋은 말입니다.
자, 미스터 그러면... 뭐 법치 이런 거보다 미스터 마켓이 훨씬 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우리 윤석열 후보께 3만 원 현금으로 받으면서 네. 네. 오늘 부가세 시간을... 포함인가요? 부가세 포함입니다. 3만 원. 이게 저 강매는 아닙니다. 네. 아니 그냥 좀 잠깐 빌립시다. 네, 빌려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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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한 것만 판단, 한 것만 사시는 네. 매출. 자, 오늘 짧지 않은 시간 저희와 함께 또 경제정책 이야기 네. 나눠주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